두 기관이 이제 혁신 기업과 이제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. 기업 입장에서 보면 두 기관이 아니라 막 한 기관으로 느낄 만큼 서로가 협력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합의 내용은 저희 조달청에서 다른 기관하고 하는 것과 달리 창업서부터 판로 개척 그리고 해외 수출 지원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두 기관이 힘을 모아서 이것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뜻깊은 변화의 혁신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정부는 그간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기술 또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그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.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4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약 20조 증가했고 19년에는 105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.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혁신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판로 확보가 어려워 공공조달 시장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. 따라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 조달을 위해 양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 첫째, 혁신 성장 지원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혁신 제품 지정과 판로 촉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. 둘째, 신기술 신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지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도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. 셋째,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K-방역 제품 수출 호조로 K-방역 제품의 국내외 조달 시장 진출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. 앞으로 양기관이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오늘 협약이 잘 이행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